오늘의 제목은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유태인들은 여호와는 변치 않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여호와는 변치 않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켜주는 대들보 같은 말씀입니다. 히랍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다.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은 그 은혜가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새 인류를 위한 구속자로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다. 그의 구속하심이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것은 변치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구속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변질돼 버립니다. 구속은 사람의 원래 위치를 찾는 거니까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확실한 실험인 거죠. 자연과학과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은 반드시 실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것은 또 언제나 실험해도 또 항상 데이터가 똑같아야 됩니다. 변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인문과학이라는 것은 논문만 잘 쓰면은 말만 잘 갖다 붙이면은 박사학위만 줘버리면 그냥 통과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속임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학이지 인문과학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해가지고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는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인데 십자가에 가니까 완전히 능력이 없어지고 아버지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것만 딱 남고 내려오지 못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은 인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사탄도 가장 조롱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제일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그 말을 그렇게 반복하느냐면 제일 싫어하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 말이 듣기 좋다는 사람은 귀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일 부정적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감춰놨다 이것입니다. 그 나는 누구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보물을 여러 가지를 아버님 좀 보관해 주세요. 그렇게 맡겼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고민을 고민했어요. 이 우리 집 어디에다가 놔두면 도둑이나 강도가 안 들어오겠는지. 고심하다가 제일 부정적인 데 두면은 도둑이나 강도가 안 들어오겠다 싶어가. 근데 그거 왜 생각했냐면 연탄광 제일 구석에 더러운데 가만 그광 속에다가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 보물을 감춰놨대요. 제일 부정적인 데는 도둑도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다음날 그 시어머니가 뭣도 모르고 연탄광 청소를 하면서 그 신문지에 둘둘 말해놓은 거를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보물이 다 없어졌는데 그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잖아요. 제일 비싼 거를 제일 형편없는 데 둔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제일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란 말이 아하, 최고의 저주지만 최고로 싫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왜 좋은 거 놔두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그걸 놔두고 그저 이열레 목사를 십자가 얘기만 하노. 그것도 너무 심하게 그것도 하루에 수백 번씩 이게 무슨 남녀호랑 개교도 아니고 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저렇게 하노. 그것은 우리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담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역설이죠. 제일 안 좋은 곳에 제일 좋은 것이 숨어져 있다. 이거 사탄이 못 훔쳐가게. 그러니까 사탄이 변질시키지 않게. 그러니까 제일 부정적인데 사탄이 오기 싫은데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갖다가 숨겨놨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일레 목사는 위장이 아주 나빠요. 위아수에다가 물소리가 막 나지 장은 또 돌덩이처럼 굳어있지. 그래서 음식을 많이 잡수시면 절대 안 되고 조금씩 자주 잡숴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아주 나빠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위장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딱딱한 음식도 잘 소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 성경에서 제일 부정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걸 잘 소화해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다. 이걸 얘기하는 분은 참 없어요. 다 좋은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누가 제일 나쁜 걸 얘기하겠어요. 근데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요리라 맛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이죠. 파라독스. 아이러니. 파라독스. 우리의 복음은 아이러니고 파라독스다. 세상은 좋은 거 하면 좋은 거밖에 없고 나쁜 거 하면 나쁜 거밖에 없고 그 뒤에 감춰진 게 없어. 그러니까 사탄은 이 위치를
감추고 십자가의 효능을 왜곡시킨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포장해버렸다. 예수의 신격화를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나오고 황제가 예수를 믿고 이러니까 그 격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아주 화려하게 모든 걸 꾸며놨어요. 유럽의 모든 그 천주교 빌딩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게 아름다워. 스페인에도 그 뭐, 가우디가 막 어마어마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들여가지고 그 천주교 그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한세 번쯤 가봤는데, 온 세상의 건물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물이 없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 다른 건물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돈을 얼마나 들여놨는지, 땅에서 천장까지가 뭐 10m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들이 전부 유화 그림이 아니고, 대리석을 전부 작게 잘라가지고, 마치 붓으로 터치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그게 전부 대리석 조각들입니다. 바닥에도 색깔이 하나도 같은 대리석이 없어요. 유럽에서 최고의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성 베드로 성당.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면죄부를 팔지 않으면 빚을 갚을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앞에 큰 황금 동상이 둘 있는데 하나가 베드로고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국에 가는 열쇠를 쥐고 있고 초대 교황이라고 돼 있고 바울은 말씀의 검을 쥐고 있는 큰 황금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 성당에 한번 가버리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캐토릭 앞에서 아마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거기에 어울리겠어요? 촌놈 예수, 33살짜리 목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 기운을 빼버리니까 모든 기적이 사라져버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도 못한 그 사람. 그 예수는 초라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형이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멋진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은데, 다 기운이 빠져버린, 정말 세마포 같은 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저는 목사님 그 말이 별 말이 아닌데 감동이 된게 뭐냐면, 목사님은 이 세상의 향기 중에, 어머니 모시적삼을 잘 말려서, 잘 빨아서, 햇빛에 말려서, 거기서 나는 향기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향기가 제일 좋대요. 아, 그 참. 그 묘한 말씀이 된 거. 근데 그 말씀이 아니죠, 뭐. 시골 할머니, 꼽추처럼 허리가 굽어버린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입는 모시적삼에서, 나는 그 향기가 불란서 뭐 샤넬 향기보다 장미꽃 향기보다 무슨 향기보다 좋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아무 색깔이 없는데 최고의 색깔을 갖고 있고 아무 향기가 없는데 최고의 향기를 갖고 있는 정말 이게 아이러니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말은 전부 아이러니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아담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접근하기도 싫어. 거기에 하나님 비밀과 생명이 담겨 있다. 이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딴 걸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두려워 숨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숲속 뒤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꼼수라고 하죠. 변명이라고 하죠. 진실은 조금도 없고.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탈했고. 그러니까 잘못된 양식을 먹어서 다 뒤틀려버린 인생. 거기에서 진실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나온 진실도 위치 자체가 비뚤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진심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초점과는 맞지 않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따뜻하고 북쪽에서 바람은 불으면 항상 차갑다. 그게 빙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위치만이 영원한 위치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내놓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아버지께 경배할 뿐이다. 그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섞어진 것이 없고 변질된 것이 없다. 그 원형은 영원하다. 그 은혜는 그 은혜의 샘에서 한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신문지 연탄광 속에 제일 구석에 그 집에 모든 보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 자도 죽은 자도 다 심판이 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도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런 죽을 수 없이 하나님이 무덤에 두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씨로 우리에게 계속 뿌려지고 있는 오늘도 동일한 그 예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 다 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도 너무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다 웃었다고 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동일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변질되지만 십자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목사님의 장점이 뭡니까? 그 위화수가 있고 육신의 위장은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영적인 위장은 모든 부정을 삼키고 독을 삼키고 약을 내는다. 아, 이 위장이 기가 막힌 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영적인 위장이 기가 막힌 위장이 됐어요. 부정적인 음식을 먹고도 긍정적이 나온다.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다 공통분모 안에서 다 하나 돼버리니까 아주 쉬운 거라 이게. 이 공통분모란 말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이영식 형제하고 내하고 그렇게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안 맞은 게 많아요. 그런데도 공통분모는 딱 하나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우리 이영식 형제는 백말 뛰고
저는 돼지띠가 엄마가 안 맞는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는 전부 백말띠야. 둘다 백말띠래.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영원토록 동일하다. 거기는 썩질 않아요. 또 보존이 돼. 뭐든지 보존이 돼.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보존되고 예수 이 점이 영원히 괜찮아요. 근데 아담들은 예수 그 얘기만 하면 너무 허전해. 십자가 그 얘기만 하면 너무 허전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말지.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걸잘 모르고 그말 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뭐하노? 모세도 좀 믿고 엘리야도 좀 믿고 다 섞어서 믿어야 되지. 아,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한다. 섞은 걸 싫어해. 안동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귀족이잖아요. 그 귀족들은 절대 밥을 안 비벼 먹는다네. 딱 단품으로 먹어요.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이제. 근데 이 머슴들은 이걸 다 비벼가 먹어요. 그릇도 부족하고. 뭐,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냥 다 비벼가지고, 그냥 고추장을 비벼가지고 먹어버려요. 맛있기는 참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족의 위상을 손상시킨다고 해가지고, 안동 지방에서는 절대 안 비벼 먹는다. 우리 집에 같이 살던 박영호 형제, 젊은 박영호 형제는 야채하면 다 비벼가지고 먹어버려요. 시간 없지, 그릇 부족하지, 이러니까. 근데 하도 비빔먹으니까 이 비빔밥에 이들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뭘 먹었는지 정확히 몰라. 하도 다 비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는 비벼먹으면 안 돼요. 단품으로 딱 먹어야지. 그러니까 종교적 습관들이 들려와서 예수한테 다 비빔밥이 돼버렸어. 십자가도 막 갖다 막 그게 사랑과 희생 막 이런 걸다 뒤섞어가지고 다 비빔밥이 돼버렸어요. 딱 예수만 딱 먹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쌀이 진짜 좋은 쌀은 그 쌀밥만 먹어도 반찬을 안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맛있대요. 쌀이 나쁘면 이제 그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 사람 딱한 사람만 먹어도 그 속에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는 맛없는데 잘 씹어 먹으면 기가 막힌 단맛 들어있지, 고소한 맛 들어있지, 시원한 맛도 들어있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야, 예수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건 아담이 말하기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열레 목사님 죽 응급실에 갔다 오시더니 약간이 돌았나. 이게 무슨 남미 호랑 개그도 아니고 밤낮없이 정말 많아. 근데 그것은 아담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렇게 되기 싫다 이거지. 자기는 그렇게 되기 싫다. 그러니까 그 사탄을 방어하는 데는 최고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을 향해서 전쟁을. 아담은 다 섞어버려, 그냥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인간의 생각하고 다 뒤섞어버리지, 철학하고 섞어버리지. 기독교가 원래 다 비빔밥이잖아요. 희락사상, 유태교, 신비주의 다 섞여 있잖아요. 단품만 있으면 맛이 없어. 그 어떻게 잘 빨아서 말린 모시적삼 그 향기를 누가 맡겠어요, 그게.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참 사랑과 그 원초적인 향기를 알아야만 그 향기 맛을 알지. 저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모시적삼 입고 삼베적삼 입으실 때
그품 속에 나는 그 향기가 막 너무 엄마 그 향기가 너무 좋아. 그걸 어떻게 향수하고 비교하겠어요? 생명의 향기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향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능은 가로지고 왜곡되고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구속. 이것밖에 줄게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탄광에 숨겨 있는 보물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야, 십자가라는 그 최고의 부정적인 연탄광. 거기에 하나님 보석이 다 숨어 있다니까. 위장이 제일 나쁜 일례 속에 최고의 위장이 들어있다니까. 아, 이건 전부 아이러니컬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전부 역설적인 얘기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 역설적인 사람들 있잖아. 막 제한설이 역설적인데. 거기에서 최고의 고백이 나오대. 와. 제한설이 속에 그런 간증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꼬라박은 사람이 언젠가 최고의 간증을 쏟아낼 것입니다. 부정이 결국은 최고의 긍정이 되도록 하시는 그 예수. 아이, 기가 막힌 마술사네요. 정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